유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휴를 앞둔 목요일,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불타는 목요일입니다. 비록 가정의 달이 아니라 걱정의 달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뭐 연휴는 언제나 즐겁지 않습니까? 까짓 거 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는 게 그게 바로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소리 식구 여러분, 오늘 모두 함께 파이팅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파이팅! 네. 자, 그럼 오늘 아침 날씨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노란색 니트 입고 나왔습니다. 이쁘지요? 네. 오늘 새벽, 자,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돼서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의 예상 강우량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에 50에서 15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30mm에서 100mm,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어린이날을 맞아서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기상정보를 꼭 새로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유상의 신통알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상의 신통알 목요일 아침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4일 목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노란색 니트 이쁘다고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삐약삐약.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자, 윤석열, 미국은 대단하더라. 내 노래 배우도 놀라. 라고 했답니다. 자, 이러는 윤석열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많이 놀랬을 것 같습니다. 침착해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박 호주에서도 친일, 친미, 굴욕, 외교,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거 봐요. 저 대한민국 땅에서만 놀란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놀라서 외칩니다. 친일, 친미, 굴욕, 외교, 윤석열 퇴진이라고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 자신의 부인 김건희 향해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한다고 했답니다. 자, 윤석열님, 그거 오해십니다. 지금 윤석열 만나서 완전 행복하고 대통령 놀이에 흠뻑 빠져 있답니다. 당신 안 만났으면 이 재미 몰랐을걸요. 네, 다음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간호법 통과 유감 여론 수렴 후에 거부권 결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자, 그 유감은 반드시 간호사법 제정하겠다고 장담했던 윤석열 향해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어르신. 자, 다음입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윤석열 방미 평가, 편향적 패널 섭외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준석이 다들 부르면 도망가고 윤비 어청가만 남는다고 하던데, 자, 누가 그 윤석열 예찬 논자 장해찬 좀 불러줘요. 네, 다음입니다. 민주당 원로 유인태 여당 공부 모임, 자,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 공감에서 특강한다고 했답니다. 참 어르신 쓸데없는 일 하십니다. 그런다고 어디 말 들을 사람입니까? 아직도 그걸 모르시나? 네, 다음입니다. 국민의힘 당무위가 김연아 전 의원 동범투 의혹 조사 착수했답니다.
하긴 하는데 긁어 부스럼 생기지 않도록 적당히 하라고 했겠지요. 네, 이거 이해합니다. 다음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태용호 녹취록 대통령실 정치 개입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공수처에 고발해야 하나요? 네, 공수처 어디 있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검찰 송영길 문전 박대 다음 날 전 보좌관 소환조사 했답니다. 아직 물어볼 게 없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한테서는 뭘 찾으려고 애가 타는 모양입니다. 혐의점이 안 보이니 만드는 중인가? 네, 다음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편 상반기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자, 어떤 마무리를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설마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는 아니겠지요? 네, 다음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시위 전장현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했답니다. 하여간 참 꼼꼼한 놈들입니다. 언젠가 다 이자 쳐서 돌려받을 것이다, 이놈들아.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문재인 정부, 또 문세일 정부, 외교 국방 실패한 정부,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국방, 경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실패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때 혼밥 논란을 빚었던 일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 진짜 클랩 케이크에 제로 콜라 얻어먹은 게 여전히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에서 이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글로벌 호구가 된 게 누구 탓인데 말입니다. 오늘도 정말 제로 콜라 마시고 트림하는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성과보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취임 첫 돌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변화를 아주 깊이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체감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취임한 지 1년이 10년같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재주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재욱, 박광훈, 의회정치 복원에 공감. 이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쟁점 대선 공약 처리와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 설치 등에 합의하고 의회정치 복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해 여야가 쟁점 법안에 타협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보다 당원이 더 두렵겠죠? 그리고 당원보다는 공천이 우선인 이 사람들이 과연 두 말하면 잔소리라 고만할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당사자 자진 탈당, 이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자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는지는 사실 이게 더 궁금하긴 합니다. 3시간 난상 토론 끝에 이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추후에 1박 2일 워크숍 갖고 쇄신방안 논의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자 일단 이 쇄신과는 거리가 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당규 개정안
표부터 좀 멈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한일 정상회담 호갱 외교 말아야.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또 다른 일본 포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제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이 양반이 더 뭐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그게 다행 아닐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갑자기. 자, 전용기 의원 독도 방문에 일본 측 유감.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 청년위원 등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맥을 못 추고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자, 윤석열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차례 독도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 못 올라도 10%는 오를걸요? 자, 알면서도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뭐, 니들이 그렇지 뭐. 네. 분명히 팁은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도 독도는 한국당 인정.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한일 간의 영원한 쟁점인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바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근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약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구글 바드가 인정했다고 하니 기분은 좋습니다만 마트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위해 뭔 짓을 하는지는 구글은 모를 거예요. 자, 그것도 기록해 주시고 후대에 길이길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TK, 자, 대구 경북 당원들 김재원 징계 정당성 없어.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 예정인 가운데 대구 지역 당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를 당원이 속한 지역은 당 핵심 요충지인 TK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점에서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역시 대구 경북의 힘, 정광훈의 힘,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 힘이라는 거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네,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 의원이 김건희 다소곳하고 온순하신 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두고 굉장히 다소곳하고 온순하신 분이라고 평했습니다. 자, 이용 의원은 성격은 털털하신 게 있지만 원래 심성 자체가 온순하시고 다정하신 분이라며 대통령님 내조하고 그런 분이지 활동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안 좋습니다. 자, 윤석열 안 만났으면 지금쯤 자기 엄마하고 감옥에나 있을 사람 아니었나요? 다소곳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재밌고 신나고 좋겠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이재명 회피는 범법자 낙인 찍으려는 것.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박강원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 대표를 범법자로 낙인 찍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자꾸 집안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가? 아니, 그렇긴 한데 자기는 저 학력 위조, 학벌 위조, 주가 조작 마누라 모시고 살면서 그거 하나면 또 몰라요. 자, 최은순 장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자, 사실 그게 또 더 쪽팔려서 그러나?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곤욕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님, 뭐 최군님, 오슬러님, 송이님, 이나라 주인님, 행남 오슬로, 서리꽃, 청룡의 예나지나, 이나라 주인, 대한민국, 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현재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소곳하다는, 뭐, 그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라는 제목의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작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작 관련 문의는 서울의 소리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통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태용호 의원이 공천 뒷골에 의혹 불거졌다가 11번째 소식입니다. 태용호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한 말은 다 뻥이었고, 어제 기자회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출한 보좌관 탓, 방송한 방송국 탓. 자, 어쩌면 하는 짓이 이렇게 윤석열을 닮았는지, 자, 김일성 찬양을 그렇게 하더니 닮은 건 윤석열 닮은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때릴수록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돼지게 맞고 싶은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잠수함 도발에 한일 공동 대응 논의 하나가 12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맞선 한일 공동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시 한국은 육군이 파악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공해를 넘어 한반도 해역에서도 대잠수함 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뭐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그랬죠. 집안꼴이 엉망이니까 강도가 들어와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그 논리. 자,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은 길을 내라 뭐 했던 그 명분. 자, 이제는 자위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양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친일 세력에게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 게 없으니까요. 네,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핵 공유 아니다라던 NSC 국장 말레이시아 대사 지명,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 공유라는 대통령실 평가를 정면 반박해 논란을 촉박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국장이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자, 사실 케이건 지명자는 2년이 넘게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한국통이었지요. 네. 자, 이게 좌천일까요? 승진일까요? 자, 모르긴 몰라도 원래 바른말 하기 좋아하면 눈 밖에 나기 마련인 것은 만고의 법칙인가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필리핀 대통령 윤석열 이어 미 펜타곤 방문. 이게 14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국방성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중국에 인접한 동맹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자, 바이든 꼬봉이 윤석열 하나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대체
바이든의 넘버2는 누구일까요? 기시다 같기도 하고. 자, 윤석열은 아닌 것 같지요? 윤석열 많이 섭섭할 텐데 어떡하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동욱 TV조선 앵커 윤석열 향해 쓴소리. 자,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신동욱 TV조선 메인 뉴스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기보다 듣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쓴소리에 주목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향해 상대적으로 많은 쓴소리를 했던 TV조선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 조선 기레기들이 보기에도 많이 불안했던 모양이지요. 근데 천성이 그런 걸 그런다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자, 미리미리 조선 TV조선도 손절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 자,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언론인들이 비판 언론 재간 물리기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광고 대행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는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두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자, 뭐 그걸 뭘 따져 묻습니까? 딴지 거는 언론은 광고 안 준다고 협박하는 거지요. 그거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언론재단인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월급 3개월 이상 체불 악덕 사업주 강제 수사.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으로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자, 칭찬할 거는 칭찬해야지요.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주 69시간제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좀 진작하라 이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다음 주 결정.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 경제 부담 우려로 미뤄왔던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0원 안팎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자, 밖에다가는 막 퍼주고 안에서 이렇게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곧 여름이지 않습니까? 5만 원, 6만 원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제발 뻥 그만 치시고 솔직할 수는 없겠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 콧물이 좀.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언론 자유지수 세계 47위.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30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는 지난해 대비 4계단 떨어진 순위로 42대로 진입했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뭐 윤석열 정부에서 47이면 선방한 거 아닐까요? 자, 언론 자유는 47이지만 사실 대한민국 언론 수준은 100이나 될까 말까 아닌가요? 네. 서울의 소리는 높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홉 입대. 전 세계 팬들 신병교육대 식단 공유가 20번째 소식입니다. 자, 방탄소년단 BTS 제이홉의 입대를 계기로 한식 메뉴가 전 세계 팬들에게 소개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제이홉이 입대한 직후 SNS를 통해 육군의 식단을 소개하는 계정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한식에 대한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대 짬밥이 윤석열보다 대한민국 위신을 좀 세워주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암만 맛있게 보여도 짬밥은 짬밥이지요. 네, 그거 먹자고 군대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여태 한 명도 보진 못했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같이 놀자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린이들은 친구들로부터 같이 놀자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의 40.2%가 같이 놀자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고,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기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같이 놀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비가 온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어른들의 숙명인가 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요. 유효상의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언론의 좌파 편향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뚝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비오는 어린이날처럼 뻘쭘해진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원의 탈당으로 쇄신 수순을 받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쇄신안은 보이지 않고 있어 황사처럼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조금 긴데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랑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페스탈로치의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어린이날이라고 다르고 어린이날이 아니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행복하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웃으면 아이들은 그냥 따라서 행복합니다.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 가운데 행복한 아이 보셨습니까? 네, 아이들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과 함께 어버이날 미리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해상의 신통안을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단재학당, 오후 2시 김맹구의 선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초심 백은종 선생님이 주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자, 초심 선생님 외롭지 않도록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지나가고 계시면 응원과 격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당겨진 이정원의 허니라이브가 오후 7시에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해상의 신통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6시 59분 유해상의 신통알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 어버이날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행복하세요.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